아이 그럼요. 사랑하죠. 사랑이라고 봐야지. 李善均 涉毒后轻生享年48岁， 寄生上流我的大叔成两经典遗作。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.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南韩演员李善均近期卷入吸毒风暴，在警方三次传唤中全盘否认检举他的酒店侍长 A 女，亦不知道是毒品，以为是安眠药说法辩驳。他的毛发检验结果也都是阴性，吸毒风暴却意外爆出婚外情的案外案。李善均和检举人酒店侍长 A 女的暧昧录音档也被曝光。我也很喜欢你，知道吗？不知道，因为你没表现出来，让他演艺圈公认好男人的形象瞬间一落千丈。李善均4天前才接受警方19个小时的高强度问讯。 还向媒体喊话，要求测谎A女，自证清白。不料妻子却在27号早上10点12分表示，丈夫写下了遗书一样的纸条后离开了家。随后，警方在接获报案后一小时，在首尔的卧龙公园发现李善均在车内身亡，享年48岁，震惊全演艺圈。李善均经纪公司也发声明。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 있으면 버티는 거야. 李善均演了不少脍炙人口的作品，和国民妹妹 IU 合作的《我的大叔》，内敛沉稳的演技更是成为他人生的代表作。 파이팅. 파이팅. 而横扫奥斯卡4项大奖的电影《寄生上流》更成为李善均的经典著作。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머리나 그 단점은 딱 하나? 너무 많이 먹는 거? 맨날 뭐 2인분은 드셨대나? 角色百变，演活尖酸刻薄的老板，最后迎来杀机。 앰뷸런스 기다리면 되죠? 던지라고! 자기 던지라고 그냥! 안녕하세요, 박 사장님. 나 알아요? 리스펙트! 한때 너만 보면 설레고 네가 너 어떤지도 다 괜찮다 그랬는데 가. 《咖啡王子一号店》饰演稳重暖男，神直人心。 넌 정말 나하고 다르다. 3년 전에 네가 지금처럼 나한테 가라, 우리 다시 보지 말자 그랬을 때 난 촌스럽게 악수를 울었는데 넌 경험이 많아 그러나? 어떤 상황에도 흐트러짐이 없네. 가라는다고 진짜 가네.